안녕하십니까. Hello everyone. 성령의 인도 강의를 맡은 기쁜 소식 뉴욕교회 박영국 목사입니다. I'm Pastor y o u n g g u Park of the Good News New York Church, and I'm in charge of the subject guidance of the Holy Spirit. 먼저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읽겠습니다. We'll first open up the scriptures to Hebrews chapter 11, starting from verse 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한 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희 선교에 계셨다면 여러분 박 목사님의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대구에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교회도 되게 작고 형제자매들도 숫자가 적었고.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 되게 이렇게 어려웠었죠. And the was in a lot of 그래서 목사님은 되게 많이 굶으셨고, And went many 또 days. 겨울에 이렇게 그 연탄을 살 돈이 없어서 이제 춥게 많이 지내셨다는.

하나님 저에게 음식을 주십시오. God please give me food. 하나님 춥습니다. 저에게 연탄을 주십시오. So cold, God please give me charcoal. 하나님 저희들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God please give us the money we need.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So pastor began his prayers with the things he needed the most.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기도를 이렇게 하다 하시다 보니까, but the amazing thing was as he continued to pray, 목사님도 모르게 하나님 우리가 아프리카에 선교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Africa. 우리가 방송 설교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책을 출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남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또 폴리네시아 많은 섬들의 그 나라 하나에 누가 가겠습니까? Oh, in the South Pacific, in the Micronesian islands, the Polynesian islands, who's g o i n g to go to those islands to preach the gospel? 목사님도 기도하시다 깜짝 놀라신가요? But then, as Pastor preached, he was so shocked. 아니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지? I mean, what am I actually praying about? 왜 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Why am I praying this? 그런데 또 이제 예배가 끝나고 형제자매들이 집에 돌아가고. And yes, the service was over, and the brothers and sisters returned home another night. 또 차디찬 예배당 바닥에서 주님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 목사님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First, God, oh, 배가 고픕니다 추운데 연탄을 주세요. 우리에게 God. 물질을 주세요. 아니,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Oh,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또막 기도하시다 보면 again, he like 하나님 this,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then God made him pray, oh let us spread the gospel around the world. 진짜 전 세계 방송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고 God please open the p a t h so we can send broadcast sermons all over the world. 목사님 마음에도 전혀 없는 그런 기도를 막 하시는 거예요. and so pastor started praying things that were never actually in his heart. 목사님이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어느 날 그걸 발견하신 거. At first he thought this very strange, but then he realized it one day. 아, 이 기도는 원래 내 마음에 없는 거잖아. Oh, these prayers, they're not from my heart. I n t v e t h e a r t 나는 이런 heart. 걸 원한 적도 없는데 내가 기도하는 걸 보면. I never wanted this, but seeing that I'm praying about this.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신 거구나. Ah, uh, it is God who is making me pray these things. 오, 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다면. And if God is making me pray these things.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That means God is Is telling me this.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면, this, 이를 나를 통해 이루시겠구나. God is this word 그래서 목사의 us. 마음이 너무 기뻐하셨대요. So was very happy with this.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교회 형제들, 작년들몇명 모인 데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대요. 나는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이렇게 기도하신 걸 보면, this heart as i pray 하나님이 이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실 거라는 마음이 든다고. a n i have the heart that god is going to fulfill this work. 아 형제들 우리가 앞으로 어, 전세계 복음을 전할 거고. Oh brothers, we're going to preach the gospel all over the world. 선교사를 보낼 거고. We're going to send missionaries. 그다음에 책을 출판할 거고 and 방송을 할 거고. We're going to publish sermon books and we're going to do broadcast sermons. 여러분 그때 목사님은 교회를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그마한 교회에 진짜 이렇게 끼니도 제대로 못떼우시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니까 형제들이 아무 말도 안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어떤 형제가 예, 목사님, 꿈은 그래도 크게 가지는 게 좋습니다. 이랬다고 얘기하더라고 kind of said, right,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of c i r c u m s t a n c 그성 안에 들어가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는 떡상과 촛대 그리고 향단이 있고 place, table, the stand, 그리고 around. 이 성막 과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장이 있는데, 청색, 홍색, 자색 그리고 가느개 꿈 배실로 만든. 그 천으로 이 장을 만들었고 blue, purple, 그다음에 이 장을 넘어가면 지나면 이제 그곳이 지성소인데 거기에 이제 법계가 있죠. So veil,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오른쪽에는 이제 그 떡상 그리고 왼쪽에는 등대 내가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저 이게 오른쪽에는 떡상 그리고 왼쪽에는 등대. 그리고 뒤에 가운데에는 향단이 있어요. 그 향단 바로 뒤에 이제 장이 있고 이 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일을 하죠. And right 여러분 you know, 제사장은 성경에서 하루에 두번 그곳에 가서 향을 계속 이제 피우는데 여러분 so you know, 제사장은 1년에 딱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7월 10일 대속제일에 예 이제 성경에서 얘기한 그런 그 옷을 입고 wear the priest's clothing. 그다음에 손에 이제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를 들고 hand, 이제 그 장을 열고 지성소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할수 있는 건 레위 지파에 속한 대제사장만 할수 있고 손에 피가 있어야 되고 Liev, like priest,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장에 손 되는 순간 그 사람 죽임을 당하게 되니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right. 그 안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So a could never enter. 제사장도 대사장 한 명이 일년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매일 하루 두 번씩 향단에 향을 피우는데. And so yes, the 그럼 이 향단의 향은 바로 이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성소 이 안에 향이 막 가득 퍼지게 되면, place, 이제 이, 향, 그, 이 향은 공기니까. 이이 장을 뚫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Like gas, state, so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는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right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prayer, 하나님은 성그 법궤의 뚜껑이죠, 지성 그 속죄소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네가 할 일을 이르겠다고 얘기하신 says,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flesh,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go God, 우리의 기도는 그 장을 넘어서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치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도 처음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문제가 있고 하나님 이걸 도와주시고 이걸 저에게 채워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like really, really 이제 기도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Happens, like Part, 목사님은 한 번도 세계 전 세계 복음을 전하거나 성교사를 일으키거나 책을 출판하거나 방송을 하는 분의 마음이 없으셨는데 you know,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목사의 마음에 계속 이렇게 심어 주는 걸볼수 있죠. Prayed,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Oh, that's so amazing, everyone. 목사님의 마음에 어느 날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도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여러분 그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of 데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 가운데 너무 풍성하게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pastor pray before God he said we want to publish books. 왜냐면 지금 우리가 갈수 없는 곳에도 막 가서 사람들에게 읽혀지니까. Why because a book can go to places we cannot to preach the gospel. 그래서 목사님이 이 책을 출판하셔야 되는데. And so pastor needs to publish his book.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프레스 언론은 그 기본 법이 있었어요. 베식 그그 센서십이 있었죠. And so there was this basic censorship this law in Korea about publishing books. 그래서 이제 기독교 우리는 출판사를 낼수 없고 기독교 서적은 기독교 출판사에서 책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출판사 중에서 누가 우리 책을 내줄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하루 금식하고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 책을 내는 게 하나님 뜻인데 uh, 형편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Even

유학을 하면서 만났던 선교사들 대부분을 박 목사님이 아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before. 이제 그 이렇게 그선교사님들 그 얘기하면서 되게 마음이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아 우리가 오늘 책을 좀 출판하고 싶어서 왔다고 아 목사님 좋은데 우리가 많은 적자가 있어서 아우리 oh, yes, 편집 국장의 허락 편집 국장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편지국장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so 편지국장이 딱 올라와서 박 목사를 보자마자오무튼박 <laughs> the oh, 목사님,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깜짝 놀라셨대요. But Park was so 아니, 나는 잘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누구시죠? 죄송합니다. 누구데 죄송합니다. 모르니다 목사 아 모르시겠죠. 그분이 아 모르시겠죠. Replied, oh, 저는 목사님 그 집회 참석해서 말씀 듣고 죄 사함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출판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We'll 그 사람이 허락했겠습니까 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허락해가지고 책을 죄 사함 거듭 남의 비밀 제가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인쇄할 수있어요 So he gave the approval, and that is when we first published the secret of forgiveness of sin and being born again. 그 책이 나와서 그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And as that book was published and came out, many people. 근데 네, 책이 reading. 나오면서 또 많은 핍박이 일어났어. Of course, when that book came out, also a lot of persecution. 그래서 더 이상 찍을 수 없게 됐는데. And then we were unable to publish that book anymore. 너무 놀라운 게. The thing is. 그 책이 이제 찍을 수 없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언론을 그 하는 그 법이 이제 언론 기본법이 폐지가 되면서. So as as no company,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출판사를. 이제 세울 수 있었어요. So we 그래서 이제 기쁜 소식 출판사를 세워서 이제 우리 다른 사람들 허락 안 받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마음대로 이제 mm. 책을 출판할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목사님 죄삼 거두는 비밀 책뿐만이 아니라 진짜 많은 책들이 이제 출판돼 있고. But we have a lot of 이 책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 못하는 많은 곳, 특히 뭐 교도소 이런데도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일깨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죠. Like 얼마 전에 저도 이제 그 여, 그 이렇게 누가 보여줘서 봤는데 미국의 큰 넷플릭스라는 그 이제 그 회, 그 영화 영화가 아니고 드라마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제 이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And they made a documentary. 이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교도소란 주제로, 이제 전 세계 교도소의 좀 어려운 힘든. 그런 교수들을 찾아와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이 진행자가 레소토에 있는 그 교도소에서 어떤 그그 그 제소자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so the host was in the prison speaking to one of the prisoners in 아, prison in Lesoto. h 그 사람이 내 삶이 바뀌었다. He said, Oh, my life changed. 내 인생이 바뀌었다. My life completely 어떻게 changed. 어떻게 바뀌었냐? He said, How did it change? 이 책을 읽고 바뀌었다. He said, I read this book. and it changed my life. 이거 보니까 목사님이 쓰신 그 마인드 책인 거예요. And so when he looked at the book, it was a book written by Pastor o k s u Park, the Mind Education Book. 그래가지고 너를 끌고 온 나를 끌고 온넌 누구냐 그 책인 것 같은데 was the book, who Are you, who is 그리고 그 me. 책을 막 보여주면서 이 책이 내 삶을 다 바꿨다고 여러분 이 책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언어로 번역돼서 so also in many the world.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we can see doing a lot of work.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셨기 때문에 and this was the heart of God,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런 일들을 사실 실은 목사님 간증이시지만 이런 일들을 다 얘기하면 아마 한 시간 내로 다 얘기 못할 거예요. Course, them, it, it 우리나라는 외화 외화를 아끼기 위해서 돈을 외국에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So, you know, actually, Korea, the, the money, so 보통 사람들에게는 비, 여권을 잘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1988년 올림픽 이후로 1988 89년부터 보통 사람에게도 여행할 수 있는 여권을 이제 지급해 주기로 나라에서 결정을 했는데. So 여러분 그 traveling. 기준이 45세 이상이었어. The 45 여러분 목사님이 몇 년도에 태어나신지 아십니까? You know 목사님이 1944년생이시거든. 89년도가

And as he went to Berlin, Germany, and in Los Angeles, California, the first missions began. 여러분, 시작되면서, 아, and as these missionaries were sent abroad, so many doors to preach the gospel overseas, 여러분, arose. 목사님이, 야, and then Pastor Parr said, Oh, it'd be great if we send the missionaries to Africa. 여러분, but then everyone. 여러분, 요즘이야,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도 많이 이제, 이렇게 글로벌화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많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time,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외국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누구라도 오기만 하면 완전히 그 슈퍼스타급 대우를 받고 그랬었는데 a so n 지금은 뭐거를게뭐 있어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저희가 아프리카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no, now we may think, well, 너무 신기한 게 뭔지 church. 아세요? You know, 우리가 아프리카에 선거하기로 마음을 먹고 목사님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목사님 그때 대전에 계셨는데 대전에 엑스포가 있었고 and and 그때 목사님이 엑스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해서 복음을 전데 그때 우리랑 제일 이렇게 깊게 연결되었던 사람들이 케냐에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so you know, 아시겠지만 이 케냐는 아프리카에 이제 그 들어가는 관문인데 so that, you know, 그때 있는 사람들이랑 관계가 형성돼 가지고 제 목사님이 케냐에 초청도 받으시고. And as we got relationship from the people from Kenya, he was invited and he went to preach in Kenya. 그때 처음으로 이제 우리 선교사를 그곳에 보냈는데. And there we sent our first missionaries. 여러분 그 거기 종교 등록을 얻어야 되는 그런 큰 이제 문제 앞에서. And in front of this huge problem of getting the religious registration. 이제 그 우리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종교 등록 없어서 어떤 교회에 이제 그 교회에 속해서 비자를 받았는데, 그 교회는 케냐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목사님이 케냐에 오신 걸 보고 그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에게 이제 돈을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그 목사를 만나러 가기 전날 목사님 밤에 기도를 하셨는데. But then before pastor 목사님 마음에서 야, 누가 이 성교사들을 캐냐에 보냈냐?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God, it was you. 하나님, 당신이 보냈습니다. It was you who sent them. 내가 보낸 것도 아니고, I didn't send 우리 them. 뭐 사, 다른 사회자들이 보낸 것도 아니고, and not, not who 야, sent 내가 보냈는데 누가 쫓아내? Then who can kick them out? 목사님, 그렇지. That's right. 하나님이 이 선교사를 케냐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쫓아낼 수 있어? If God sent the missionaries to Kenya, then who can kick them out? 그래서 그 다음 날 가서 그 선교사, 그 이제 그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막 돈을 요구하셨는데. And so they met that pastor the next day, and that pastor asked Pastor Park for money. 방 목사님, 막. But then pastor kind of chastised him. 아프리카에 왜 하나님이 없냐? Why is there no God in Kenya? 왜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목사들은 선교사들만 바라보냐? Why do Kenyan pastors only look to other missionaries? 나는 아 케냐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러 왔다. I came here to show you that God is alive in 우리 Kenya. 우리 선교사들 아무도 못 쫓아낸다.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Because God sent our missionaries, no one can kick them out. 그때 우리는 진짜 선교사 두 명만 딸랑 보낸 아주 조그만 교회였고. As so we only sent two missionaries, our church was like so small. 그 교회는

선교사들이 추방 명령을 받았는데. 그 형제 중에 한 명의 할아버지가 종교 등록청이라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도와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진짜 외국 교회로 몇안 되게. And so because he helped us out And by God's grace Our church is one of the few foreign churches That got religious registration And starting from Kenya 교회가 세워지게. And many churches started in East Africa.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this, 아, 목사님이 막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셔서 목사님 마음에 보여주셨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중 이루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God wants to work the same way in your life.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아벨에 대해서 읽었어요. 사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And so this talks about, uh, uh, 3.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When Adam and Eve sin.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 땅에서 둘이만 사는 거예요. And so these two people are the only people living on this cursed earth. 어땠을까? How was it?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본 적이 있어요. 둘이서 어땠을까? When they were just by themselves, how was it? 아무도 없는 그런 데서 둘이만 살았는데. There's no nothing there, nobody there. How d i d they live? 어땠을까? How was it for them? 모르겠어요. 나, 내가 만약에 아담이였다면 되게 두려웠을 거라는 마음이 들어요. 막 거기 일하는 것도 힘들고, is 그다음에 막 자기들이 어떻게 집을 제대로 만들 수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막 그러다가도 막 갑자기 막 천둥이 치고 막 비가 오기 시작하면, 막 둘이서 막 붙들고 막 두려워서 떨지 않았을까? Then want, they each other 저는 잘 이렇게 어땠을지 상상은 잘안 돼요. 여러분 so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와가 임신을 했는데 so 저는 생각해봤어. 그때 이 하와는 임신이라는 게 뭔지 알고 있었을까? I thought to myself, Does Eve even know what being pregnant is? 아왜 어, 갑자기 배가 아프지? And why is my stomach hurting? 왜 갑자기 미식 미식 커지? Why do I feel nauseous? 오왜 어, 갑자기 배가 커지지? Why is my stomach getting bigger? 모르겠어요. 짐승들이 이렇게 임신을 해서 새끼를 낳는 걸 이렇게 보면 배가 커지고 해서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임신했구나 이렇게. 알았을 수도 있고. And so maybe she saw other animals as they got pregnant, their stomachs started swelling. She thought, oh, maybe that's it. Maybe she figured it out that way. 아니 몰랐을 수도 있고. Or she didn't know anything. 그 다음에 뭐 it. 이제 막 배가 불러운데 뭐 알았다 할지라도. And you know, even though h e her stomach is getting better, no matter what.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상상력이 좀 부족해서 자세히 상상은 못 하겠지만 하여튼.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두렵고 황당하고 그랬다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Maybe I have a lack of imagination, but I think to myself she must have been terrified and afraid. 아기를 어, 낳을 때어땠을까요 When she gave birth, how was it? 예, 거기 뭐 병원도 없고, There's no hospital. 예, 마취도 못 하고, There's no 뭐, like anesthesia. 예, 파도 없고, There's you know no like a nursing or like. A... 거기 이제 옆에 아담 하나만 혼자만 있는데, and The only one there is Adam. 모르겠어요. 뭐 언제 아기가 낳는지 징후 이런 것도. 경... 영어 배운 적이 없으니까 아담은 그때 뭐 일하러 갔었는지 아니면 같이 옆에서 하와 옆에서 손을 잡고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you know,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상상이 맡길게요. Okay, to to 그런데 them. 이제 여러분 뭐 어떻게 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기를 낳았어요. I don't know how, but somehow they gave birth. 뭐태초 자르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지만. I don't know if they knew that they had to cut the umbilical cord or not either. 하여튼 아들을 낳았어 Anyway, they had a son.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How happy they must have been. 저는 생각에 두려워. 겠지만 되게 기뻤겠다라는 마음 um, yeah, 왜냐하면 really 하나님 옆에 저주를 맡겨 쫓겨나서 둘이서 막 두려우며 살다가 그들과 함께 줄수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 그것아들에요 아들 and it's a sun, even. 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아들을 봤을 때 되게 기뻤을 거예요. Oh, I'm pretty sure Adam and Eve were so happy. To 야, 이 놈이 이제 조그마냐? Why is he so small? 모르겠어요. 짐승들을 봤기 때문에 좀 앞으로 클 거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Well, maybe because they saw other animals grow, maybe they understood the concept 네, of growing. 아담과 하는 모든 게 처음이잖아요. But for Adam and Eve, everything was first. 처음으로 time. 임신도 해보고 처음으로 아들도 낳고 그죠? Their first pregnancy, their first giving birth. 그래가지고 그 아들 낳았을 때 너무 너무 기뻤을 거예요. And so when they had their son, they must have been so So happy. 여보 이제 이 세상은 이제 우리 둘만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한 생명이 있어. Oh, now it's not just the two of us. We have another life. 아 너무 좋다. Oh, so good. 이제 이 아들이 자라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같이 하면 너무 너무 좋을 거야. And when that son grows, he's g o i n g to help us. We're g o i n g to live together. It's so great. 그래서 아담이 내가 여호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And so that's why he says, I have gotten a man from the Lord. 그래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 And that's why they gave him the name Cain. 가인은

가인이 쑥쑥 자라서 and as Cain grew and grew and grew. 예, 역시 기대에 어, 기대에 이렇게 부응했죠. 아담의 기대. s so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 입김이라고 지은 거예요. And so when Adam gave him the name, he named the vapor. 이름이 입김인데 이게 허무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So this vapor, it just means vanity. 미국의 사전을 보면 이 아벨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 And so if you look at the dictionary of America, it says unimportant. 부족함, 입김. It's just nothing but lacking in this vapor. 예,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생명의 입김이 아니라 후 불었을 때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입김이에요. So this vapor, this man, like blowing, 그냥 여러분 허무하고 like very, 중요하지 않고 unimportant. 근데 여러분 이 이 둘째 아들도 역시 되게 귀했을 거예요. Sure 그 성경 아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아담이 아벨에게 이름을 지은 걸 보면 왜두 번째 아들은 허무한 이름

able lacked a lot. 노아의 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두 아들. And so Cain was a man I gotten from I 야, gotten man from God. 노아의 아들. 노노. 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에게 주신 거야. Ah so oh, you are the son that God gave me. 그래서 so 카인은 진짜 열심이라고. So Cain worked very diligently. 뭘 해도 잘하고. And whatever he did worked out 근데 well. 근데 아벨은 부족하고. But then Abel was lacking. 그 카인이 아담이 그에게 입김이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And so Adam named him or 그는 vapor. 분명히 무엇인지 모르지만 많은 부족함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것은 살면서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도 볼수 있는 그런 부족함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름을 지었을 거니까. Well, I mean, 자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하면 가인은 모든 걸 잘했고. Yeah,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그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모든 분의 잘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 h well. 근데 아벨은 모든 분에 부족한 사람이었죠. But then, was in every way. 그를 입김이라고 불렀으니까. That's why they vapor. 자 그런데 여러 중요한 게 뭐냐 하면, is,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 세계는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은 자했고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Yeah, Cain, he did well, so he in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마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He in himself, he had no in God's heart. 왜냐하면 자기는 정확했고, Why? He's sure of 자기는 항상 모든 일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he did until now 자기 마음이 중요하고 자기가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이게 중요하지. So well well 하나님의 뭘 기뻐하시고, What God is happy with.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 신앙을 할때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하죠. Life, 쉽게 설명하면 죄 사함을 예로 들어볼 때, so,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믿어요. People,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가 아는 것을 믿어요. 어, 어, 남을 도와주는거 좋은 거잖아. Yeah, 어, 율법을 지키는 거 좋은 거잖아. 하나님 지키라 good. 그런 거잖아. 어, 착한 일을 하는 거 교회 헌금하는 거하나 좋은 거잖아. 하나 받으실 거야. Yeah, doing good things, giving offerings, God will accept them. 이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라고 말씀하시는지. What the God, what is God telling us through the Bible?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How does God speak to us about 예수님이 sin?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 And how did God make us?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But people do not have interest in God's heart. 왜 자기를 믿기 때문에. Because they believe in themselves. 그래서 그사람들 뭐에 관심이냐면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네. So in 내가 지금 무엇을 잘하고 있고 well? 내가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고 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Well 내가 잘하고 it?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Well 여러분 well.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내가 싫고 받을 수 없다면 나에겐 귀한 것이 될수 없지요. No is, precious, it 여러분에게 it 아무리 귀해도 so no is,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지 요구하지 안다면 하나님 받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today, 자기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so 성경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뇌에 죄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관심이 없으신지, no in 구원받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내 마음을 높이는 일을 하죠 내가 많이 못하고 부족해도 내가 하나 잘하고 두개 잘하고 세개 잘하면 내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처럼 되어서 죄를 무시하고 I the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인도를 무시하고 내 God. 생각이 옳다는그 마음만을 가지고 있죠. I just have the heart that I am right.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people,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Even born again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셨는지, What is God to me?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에 거기 관심이 없고 no in 내가 잘하는 것, 내 하늘 위해서 지금 많이.

마음에는 그런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보다는, Rather than the heart of looking for that,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How well am I doing? 나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 How much ability do 내가 I? 내가 일을 얼마나 잘 해결해 나가는지, How am I resolving all of t h i s 아 하나님, issues? 나는 진짜 내가 막 시간을 들이고 막 해서 일을 이뤄냈습니다. Oh, you know, God, I did this, I did that, and I fulfilled this.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 받으시겠습니까? Everyone, what does God accept from you?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Oh, you're volunteering so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여러 so 그런 것을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God that. 하나님은 나를 뉴욕에 보내셨을 때 When God me to New York, 하나님 마치 목사님의 마음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Just like God Park, 나를 Sir. 내가 일하기를 원하지 않고 It is not I that 야, 내가 너를 세웠다 I 내가 you. 너를 통해 일하고 싶다 중에서 내가 일할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 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 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일하 시기 원하 시는지, 여러분, me? 그 마음 을 깊이 생각 하기, 보다는 than about that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 고, 내가 얼마나 잘했 고, 여러그속에 빠져 있을 때가 되게 많았 더라구요. So 여러분, 사단은 교회 안에서 여론 의 마음 을 높이 는일을 합니다. Satan your heart inside of the 마음을 높여서 여론의 마음을 높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믿게 맞아. 지난번에 내가 판단해서 그 판단이 옳았잖아. 예 hey, right. yeah, 한번 오를 수 있어요. Yeah, you may be right once, 한번 오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한번 오르면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에 너는 잘했어. 너는 판단을 잘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 이후로는 교류해서 한번 희생할 수 있어요. Yeah, 형 그러면 사단 이런 마음에 야 너는 교회에서 희생했어, 남들로 못 하잖아, 이 집사도 못했잖아, 김장도 못했잖아, 너만 한 거야. And so then Satan says, y e s right. You gave yourself. Look, uh, Elder l y couldn't do it. Pastor Kim couldn't do it. Only you. 야 yeah, 너를 통해서 사람 연결됐잖아. And people got connected through you. 이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높이는 일을 하는. And so through these things, Satan exalts our hearts. 이런 마음이 높아지면, and if your hearts become exalted, 여러분 그렇죠? a n t that right?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 남의 마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exalted, no in good, 자기가 볼때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볼때 중요한 것 자기가 볼때 잘하는 것 where they think doing 자기가 볼때 귀한 것 좋은 것을 좋은 거라고 생각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so 그냥 자기 속에 빠져서 자기가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을 하게 만드는. And and they and they on their own.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벨은 부족했어요. 여러분 부족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수 있었어요. So he was lacking, he was able to see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라고 얘기했어요. And in it says by faith. 믿음은 무엇입니까? What is f a 믿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합치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사람난 죄가 있잖아 나 오늘 죄를 지었는데 I today. 나 앞으로 죄를 지을 건데 I will sin again 난 죄가 있잖아 I have sin. 자기의 마음을 주저하는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

내 생각 꺾고 거기에 마음을 맞추는 사람. The people who have faith, they break their heart to the guidance of God, to the word of God.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What does the Bible tell us?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This is by faith Abel offered unto God a more excellent sacrifice than Cain.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So how was this possible? 예, 가인은 자기를 믿었죠. Yeah, Cain in 예, 맞아요. 하나님은 그 땅에 가시와 언건키를 냈죠. Oh yeah, that's right. God and about and 그래서 가시와 언건키를 낸 땅에서 진짜 태양 빛을 이겨가면서 그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농사에게 가장 기쁠 때가 언제? 농사꾼에게 가장 기쁠 때가 언제겠습니까? Do you know when farmers are the most happy? 저는 죄송합니다.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I'm sorry to say, but I've never did a farming job. 네, 저희 집에 목사님이 심으라고 해서 사과나무 몇 그루가 있는데. You know, a pastor told me to plant some apple trees, so I have some apple trees at 네, home. 열매도 아직 이렇게 열린 적도 없고. But they haven't bore fruit yet. 저는 뭐 이렇게 농사를 저서 이렇게 얻는 것보다는 그냥. 시장 가서 사 먹는 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 농사에서 할 말도 easy. 없고 하지만. Yeah, I have to say about being a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들을, 들었을 때. Just I heard from other about 네, 혹시 사실 아니라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부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 그 결실을 거두들었을 때. So when is a farmer most happy? When the harvest comes. 예, 혹시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If it's not actually true, just. 제가 워낙 농사 경험이 없고. Because I have no experience in farming. 예,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And I don't know myself personally, but that's what people have told me. Before. 예, 제일 기쁘고 행복할 때는. The time they are happiest at all. 여름에 막땀 흘리면서 더위를 이겨 가면서 막 해가 주고 그 결실 곡식들을 걷어들일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고. 여러분 아마 가인도 그 처음 난 곡식들을 걷어들었을 때.

귀한 것이 없었을 거요 so 그래서 that 그는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저 없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의 귀한 게 하나님의 귀한 게 아니잖아요. Then everyone, what's to you is not to God. 맞죠? 그런데 right? 가인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well, Cain was a who in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받으실 거라고. 그렇게 자기는 생각했던 거예 So he thought whatever is most precious to me, God will also see it as most precious. 여러분 아벨은 부족했기 때문에. But because Abel was lacking.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도. 가인 아벨은 알았을 거예요. And then Abel knew that God doesn't accept anything from man's sweat. 왜냐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때 기뻐한 적이 한 번도 기뻐하시거나 받으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Well, even in the Bible, not once did God accept that happily. 그러면서 가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보면서. And so as uh, Abel saw God's heart continuously. 아 하나님은 저걸 기뻐하시지 않는데. Ah, oh, God he doesn't rejoice in that. 하나님 땅에서 나오는 것,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 All the things that come from the Ground that are made by man's effort. 인간에게서 한거이거 기뻐하시지 않는데 God doesn't rejoice in those things.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어린 양이고 하나님그 기름을 기뻐하시는 the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지 정확히 알았어요 yeah, Abel knew what God wanted for sure. 왜냐하면 Why? 그는 부족했기 때문에 Because he was lacking. 하나님의 마음을 볼수 있었다. so h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가인에게 비춰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it's 하나님의 마음을 가인에게 일부로 가린 것이 아니에요. And God didn't hide his heart from Cain. 여러분 그렇지만 가인은 마음이 높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볼수 없었던 But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아벨은 하나님이 이 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알았고 and, 여러분 어린 양과 그 기름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죠 and then God accepted it 그래서 happened. 히브리서 4장 11장 4제를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by which he obtained witness,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시며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는 이여. 여기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를. Says, Here, by faith, Abel a more 여러분 저의 sacrament. 주제는 성령의 인도인데. So my today is the of the Holy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 계시죠. So today, the Holy is 성경 말씀으로. 교회를 통해서. The 그리고 당신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여러분에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No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교회를 통해서 또 종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마음 속에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여러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죠. Yeah, human beings, we are 예, 여러분 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리고 절대 하나님 생각과 같을 수 없죠. 여러분 누구라 할지라도. No who it may be.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So you must throw away your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의 말을 또 종의 말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오. 십 여러분 저는 근래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거든요 so 저희가 C T n 에 목사님 설교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는 방영되고 so, 있는데.

좀 이렇게 우리 앞에 길이 잘안 열렸었어요. And so before this, we prayed a lot about this broadcasting work, but God didn't really open any p a t h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but because of the coronavirus,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격리된 격리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집회도 하고 온라인으로 이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면서. And so because the world was on quarantine, we did a lot of work online.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다가 CTN과 연결이 되었어요. So CTN. 목사님 말씀이 이제 방송에 나가게 되었어요. So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So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sermon, 그 안에는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왜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 Oh, it is the heart of God is so c 그 in, in the e oh, oh, yeah, oh, oh, God, y o love us. Oh, God, you know us. Oh, you have to wash us. 이는 여러분 애매하고 그 정확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 It's not like vague and unsure at all. 진짜 성경을 통한 정확한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t word of God clearly holds the clear heart of God. Well, 왜 yeah. 사람들이 고통합니까? Why are people suffering? 왜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통하고 살합니까? Why are people living suffering from sin? 그 마음을 몰라서 Because they don't know that heart.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they don't know the heart God has 그들의 for them. 죄를 사하시고 모든 것을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they don't know the heart God that their 그래서 제 마음에 참 감사한 것은 And so the thing I'm very thankful for.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no matter who it may be. 이 말씀을 들으면 If you listen to the word of 처음에는 God, 어 누구지 어 동양인이네 어그 다음에 어, 그다음에, 어 좀뭐 이렇게 통영으로 설교하네. Oh, he s listened to a sermon through translation. 여러분 you know, 처음엔 그럴지 모르겠지만 yeah, they may think like that. 목사님 말씀을 한 번, 두 번, 스쳐 지나면서한 번씩 들을 때마다. But if they listen once, twice, three times continually.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마음이 잡히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 yeah,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전 세계 있는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시고 물질로. 어 지원해주셔서. So many businesses r all around the world prayed and gave offering for this. 저희가 이매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And I'm so thankful that we, were, because of that, we were able to do this. 여러분 이게 work. 우리의 마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Yeah, it didn't come from our own heart.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셔서. But God rejoiced in this. 목사의 마음에 보여주셨고. And God revealed it to pastors. 여러분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에 감사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The important thing is, if you have your heart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으실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걸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을 버리면, And if you throw away your own heart.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맞춘다면, you no 성령 인도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You will be led by the Holy 네,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감사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같이 앉아서 수앙회를 가지 못하지만, to to 또 이렇게 we're, we're 인터넷을 treat. 통해서 전 세계 형제자매들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할수 있는 걸 생각할 때 감사하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진짜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이 이를 통해서 분명 복음의 진보를 내실 것이고 더욱더 이 복음을 전 세계에 널리. 또편만이 전파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끌어주게 되길 바라며 lead us, God. 저희 마음의 사단이 우리 마음을 높이는 그 마음을 주님이 깨트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we thank you for us this time.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